사람의 유전 문제 풀던 거 마저 풀게요. 상염색체에 의한 거 다섯 가지 있고,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 그죠? 요거 봤어요. 사람의 성, 혈우병,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 그 다음에 반성 유전, 그죠?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반성 유전에 생명하고 혈우병이요. 생명 혈우병, 성결정 이런 거 11번을 안 했었죠. ABO식 혈액형 유전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은 대립 유전자는 세 가지이다. ABO. B형의 유전자형은 얘다. 혈액형 유전자는 X염색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성염색체가 아니라 상염색체. 답은 3번이에요. 유전자 A와 B 사이에는 우열 관계가 없다. 부모가 모두 A형이어도 O형 자녀가, 그지? AO 했으면 나오지, O형이, 그지? 맞죠? 그죠? A 곱하기 AO예요. 이때는 A형, 또 O형을 가지고 있는 A형, 그 다음에 O형이 나올 수가 있어. A형과 O형 자녀가 나올 수 있어. 답은 3번이었습니다. 두 집안에 ABO식이에요. O형이 한 명이 있어. 근데 A형이 나왔다라는 건 A를 하나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B형도 가지고 있다라는 건 AB형이라는 거야. 그죠? AB형을 맞췄어. 맞죠? 그리고 이 A형은 이렇게 생긴 거죠. B형은 이렇게 생긴 거야. 자, B형인데 AB형이 나오고 O형이 나왔어. B형인데 O형도 나오면 BO라는 걸 우리는 맞췄죠? 그죠? 그 상태에서 AB형이 있으려면 A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O형도 있으려면 O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맞췄어요. O형은 이걸 대고, 그죠? 다 알아냈어요. 철수 어머니, 누가 철수의 어머니, 그죠? 철수의 어머니죠. 철수의 어머니와 영희의 어머니의 유전자형을 옳게 나타낸 것은 뭐니? ABA 5번이네, 5번이래요. 5번 가고요. 철수와 영희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을 경우 B형인 자녀가 태어날 확률은 철수 BO, 영희 AB, BO AB. BO, A, B예요. 그러면 얘부터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AB죠, AB죠. 그 다음에 얘는 BB죠. 얘는 AO죠. 얘는 뭐야? BO예요. B형이 나올 확률은 50%나 되네요. 3번입니다. 그죠? 50%나 되네요.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집안의 ABO식 혈액형 가계도를 나타낸 거다. 자, 일단은 맞춰봅시다. AB형이고 B형인데 AB, A형. A형하고 A형이 나온다라는 건 BB가 아니라는 거지, 그지? 맞죠? BO라는 거야. 왜냐면 A형이 나오려면, 그죠?
BO라는 걸 우리는 알아냈어. AB 알았죠? 그래서 AB형은 AB형이고 A가 나올 확률은 AO밖에 없어요. 여기도 죽었다 깨놔도 AO예요. AO예요. 여기까지 알아냈어요. B형인데 B형이 나왔어? B형? B형이 나오려면 여기 AA가 아니라 무조건 AO가 나와야지 B형이 나올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이 B형은 BB가 아니라 BO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린 두 개를 알아냈어요. 가와 나가 결혼할 경우에는 요거 전개해 볼까요? AB, 그 다음에 A랑 O, AO, 그 다음에 이 O를 전개할게요. BO, 그 다음에 여긴 OO가 될 거예요. A형, AB형, A형, B형, O형 다 나와요. 네 가지가 나와요. 답은 5번입니다. ABO식 혈액형 유전자를 염색체상에 옳게 나타낸 것은 나? 나가 뭐였어? BO였죠? BO였어요. 나가. 답은 뭐가 좋을까요? 뭐 저번 시간에도 B5죠. 요거를 찾는 거네. 염색체에 표시한 유전자는 A형은 이렇게 B, BO, AB, O 봤지? 답은 똑같은 거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같은 이 위치가 같은 위치잖아. 이건 다른 위치잖아. 그죠?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 뭐가? 대립 유전자는. 자, 부모의 ABO식 혈액형이 다음과 같을 때, 네 가지 혈액형이 모두 나올 확률은 아까 했었죠? A형 곱하기 B형이었어요. 아까 14번에 했었잖아요. AO랑 BO가 될 때, 그지? 다 나와요. A형이 AO이고 B형이 BO일 때, 네 가지 혈액형이 다 나올 수 있어요. 오른쪽은 키의 형질에 대한 학생 수의 분포를 나타낸 거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키 크대, 여기. 키를 결정하는 데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아니래요. 여러 쌍으로 바꿔주세요. 여러 쌍. 키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키는 표현형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답은 5번으로 하고요. 우리 니은과 디귿을 외우고요. 기역도 키를 결정하는 데는 여러 쌍 유전자예요. 이걸 아예 외우도록 할게요. 키나 몸무게나 피부색을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해요. 다인자 유전이에요. 다인자 유전.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아요.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따라서 대립 형질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아요. 또 표현형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요. 또 하나 정리하면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 유전자는 X 염색체예요. Y가 아니라 X 염색체 위에 있어요. 남자보다 여자에게, 아니요.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많이 나타나요. 남자가 아니라, 남자에게.
생명 유전자는 정상 유전자에 비해서 우성이 아니라 열성이죠. 아버지가 생명이면 딸은 항상은 아니죠. 딸은, 그죠? 둘다 생명이어도 안 나올 수가 있지, 그지? 맞지, 여자는? 그지? 맞죠? 어머니가 생명이면 아들은 항상 생명이 되는 거 맞죠? 엄마한테서 X를 받는데, 그죠? X-Y가 되면 생명이잖아, 남자는. 그지? 답은 5번입니다. 여기 있다. 어머니가 생명이면 아들은 모두 생명. 남자 생명은 X-가 하나만 있어도 생명이에요. 답 5번입니다. 자, 어느 집안의 생명 가계도다. 정상인 남자니까 우리는 XY 쓸수 있어요. 이거 쓰면 돼요. 여자 생명이니까 X-X-가 될 거예요. 남자 정상이에요. XY예요. 여자 정상, 여자 정상이에요. 정상이라서 아직 몰라요. 그죠? XX일 수도 있어요. 자. 엄마가 생명이니까 엄마가 생명이고 아빠한테서 X 하나 받고 정상 받았죠, 그죠? 정상 X를 받았고 엄마한테 이걸 받아서 여자는 정상이에요, 그지? 여자는 정상이에요. 근데 이 생명 남자라고 그랬으니까 생명 남자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썼어요. 또 아빠가 정상이면, 이거는 뭐, 이 사람까지 알 필요는 없지, 그지? 이게 X 다시가 하나 있는지 없는지는, 그지? 자, 그러면 이, 지금, 뭐요? 남자가 저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합을 보면, X 얘부터 전개해 볼까요? 그러면 X 다시가 되겠죠. 또 전개하면 XY가 되겠죠. X 다시 X 다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X 다시 Y가 될 거예요. 남자 생명이 하나 나오네요. 여자 생명도 나오고요. 두 명의 정상이 있어요. 그죠? 이게 그거죠. 위 가계도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라의 유전자형. 라의 유전자형은 이거 맞죠? 왜? 아들을 생명 만들었으니까 이거 하나는 갖고 있어야 돼. 그지? 맞죠? 그리고 정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까지 맞아서 요거 맞아요. 라와 마의 유전자형. 라와 마의 유전자형은 서로 같아요. 맞아요. 마는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답은 3번이 되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마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생명일 때, 이 생명 유전자는 어디서 온 거냐? 마바. 아들이라고 그랬지? 생명 요 경우네요. 그죠? 이거 X 염색체 이거 누구한테 온 거야? 엄마한테 온 거지? 맞죠? 엄마. 엄마가 봐야? 그지? 엄마가 봐고. 또 이거 누구한테 어디서 나온 거야? 라한테서 온 거죠? 맞아요? 라한테서 온 거야. 엄마라고 그랬지? 실수했어요. 엄마니까 여기서 온 거지, 그지? 맞아요? 마한테서 온 거고, 마한테 이 X 다시는 누구한테 온 거예요? 이쪽. 외할머니한테 왔네. 외할머니가 엄마 주고 엄마가 아들한테 주세요. 나마가 되겠네. 답은 3번. 나마.
그렇죠. 생명 유전자는 X 염색체 위에 있으므로 아들의 생명 유전자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고, 어머니의 생명 유전자는 생명인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거예요. 자, 생명 가계도를 나타낸 거예요. 남자 거는 그냥 확실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제 XY 그다음에 X-Y로 썼어요. 여자 생명 것도 X-X-X 썼어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자, 이거 아빠한테서 하나 받고 엄마한테서 하나 받아서 이것도 확인이 됐어요. 또 남자 정상이니까 XY 요거 확인했어요. 자, 요거를 부모로 둔 거예요. 얘부터 전개해 볼까요? XX 그죠? 그 다음에 XY 맞죠? 그 다음에 X-를 전개할게요. XX 다시 그 다음에 X 다시 Y예요. 생명이 여기 하나 나왔네. 가와 나에서 아들이 태어났을 경우, 그죠? 생명일 확률은 뭐예요? 50%죠? 50%야. 자, 아버지는 AB형이고 정상이에요. 어머니는 O형이면서 생명이에요. 이들 부모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 생명이면서 A형일 확률은 뭐냐? 이거 확률 각각 생명하고 혈액형 각각 확률을 구해서 어떻게 주면 돼? 곱해주면 되는 거야. 알았죠? 일단 A형일 확률을 보자. AB형이고 엄마가 O형이에요. 그러면 A부터 전개할게요. A5가 될 거고 또 A5가 될 거예요. 그다음 B를 전개하면 B5가 되고요. 또 B5가 될 거예요. A형일 확률은 뭐예요? 2분의 1이죠? 2분의 1 확률이에요. 그죠? 2분의 1이에요. 그다음에 생명. 아빠가 정상이고 엄마가 생명이에요. 자, 아빠가 XY가 되겠죠. 생명이 정상이니까 엄마는 X-X-가 될 거예요. 엄마가 생명이니까. 얘부터 전개할게요. X-X- 또 뒤에 전개하면 X-X-가 될 거고요. Y를 전개할게요. X-X-Y 또 뭐요? X-Y가 될 거예요. 생명 100%가 되겠네요. 생명 남자 여자는 얘기 안 했네요. 생명이면서 생명일 확률은 뭐예요? 여자는 정상이고 남자는 그거니까 이것도 2분의 1 확률이네요. 답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뭐예요?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정리하세요. 지금 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4분의 1 나왔어요. 잘 정리해놔요. 22번 같은 거 문제 나옵니다. 각각 확률을 곱해서 곱해주시면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유전병에 대한 가계도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뭐예요? 유전병 다 이거 정상이지. 근데 유전병 여자가 나왔어요.
유전병은 정상에 대해서 열성 맞죠? 이 유전병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어? X염색체? 엑스염색체요? 자, 딸이 유전병을 가졌는데 아빠가 정상인 것으로 보아서 이거는 뭐예요? 성염색체에 있지 않고요, 상염색체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요. 2번 잘 정리하세요. 답은 2번. 그 다음에 24번 볼게요. 완두의 유전과 달리 사람의 유전은 연구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아요.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를 세 가지만 대래요. 한 세대가 길어요. 자손의 수도 완두콩은 되게 많이 수확할 수, 콩 하나만 심으면 뭐, 거의 뭐 대박 치면 1kg도 수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교배를 할 수가 없어요. 위에 거세개 쓰고요. 이 밑에 건좀 수준이 높은 거네요. 그리고 밑에 거는 다른 문제로 답을 쓸줄 알아야 되겠어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대립 형질이 뚜렷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밑에 두 개가 더 수준이 높은 거네요. 위에 거는 그지? 반드시 써야 되고. 원장님이 저번 주에 콩 보여줬죠? 콩더 자랐어요. 저번에 콩 보여줬을 때한요 정도 자랐었는데 이만큼 더 빨리 자라죠? 어저께 찍은 게. 저거 잘 기억해봐. 사진이 있지? 보여주면 되지. 죽은 깨 가게 노래야, 죽은 깨. 죽은 깨가 있는, 이게 없는이에요? 둘다 있는데, 없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죽은 깨가 있는 형질이 그러면 우성이야, 일성이야? 볼게요. 우성이 됩니다. 있는 부모 사이에서 있으면 그지 우성인데 없는 애가 태어나서 그래. 아, 요거 말 그런 식으로 쓰는 거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천천히 쓰세요. 그 다음, 생명이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X염색체, Y염색체에 대해서 써줘야 되겠지? 생명 유전자는 어디에 있어? 생명 유전자가 X염색체에 있어요. 열성으로 작용을. 남자는 생명 유전자가 있는 X염색체를 한 개만 가져도 생명이 돼요. 여자는 두 개의 X염색체에 모두 생명 유전자가 있어야지 생명이 되기 때문, 이렇게. 이거 천천히 마무리하자. 천천히 쓰세요.